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까? 은혜에 감사하는 삶. 은혜에 감사하는 삶.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의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이 생겨나도, 문제가 생겨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린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혼란에 빠졌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이 혼란이 지나고 나면 희망의 새벽이 밝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죄 지은 사람은 아주 엄중 처벌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주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자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되니 감사하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줄 때는 그 풍성한 은혜에 인하여 감사하고 넘치는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지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여, 나의 나되는 것,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고비고비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절을 지났습니까? 어려운 시간을 지났습니까?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일제시대를 지나서 해방을 맞이했다가 6.25 전쟁을 당하여 온 한국이 초토화되고 잿더미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 허기진 배를 웅크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서 오늘의 축복이 이르게 된 것인데 이어째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전 6.25가 끝나자마자 태어났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릴 때 참 먹을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아무 반찬도 없는데 따뜻한 밥에다가 미국 무대에서 흘러나온 마가린 한 조각 넣고 간장 비벼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맨밥에 마가린 버터 비벼서 간장 비벼갖고 먹으면서도 야 맛있다. 어쩌다가 고등어 한 마리가 들어오면 온 집안이 일주일 동안 맛있게 먹습니다. 얼마나 짠지 소금인지 생선인지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그때 67불 1년 국민소득이 지금 2만 8천 불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그 누가 흔들 수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지금은 지나가는 풍랑입니다. 왜? 잘못된 걸 바로 잡으시려고. 먼저 교회가 회개하라고 주님의 사랑의 채찍을 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부터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이나 된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주장만 하고 나하고 뜻이 맞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싸우고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고 더 높아지려고 했던 우리들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철저히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깨어지고 나져서 넘치는 감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믿는 사람들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여 한평생 넘치는 감사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핍박하던 청년 사울이 변하여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참 감사한 것은 그 같은 우리를 택해서 주님 일을 맡기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말씀합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하나님 제일 주위로 살아가면 복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자동차 경주 레이서, 이 자동차 경주장에서 늘 우승했던 데럴 월트립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데럴 월트립은 얼마나 빠른 스피드로 차를 운전했던지 이 자동차 경주 챔피언십에서 통산 84회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늘 우승을 하니까 교만했어요. 그때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때 나에 대한 표현들은 이러했습니다. 자신만만하다, 인정사정없다, 오만하다, 건방지다, 냉담하다, 한마디로 재수없다. 그런데 술집에 가서 놀면서 술을 많이 먹는 등 나한테 좋은 느낌을 주는 것이라면 다 했습니다. 그게 당시 내 삶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가 계속 우등하던 그때에 대형 사고를 당합니다. 1991년에 그의 차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부서져서 뇌진탕으로 두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다시는 운전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고 그 충격으로 임신 중인 아내가 유산을 하는데 그 후유증으로 당신 아내는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정이 때문에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셨어요. 부인이 예수를 잘 믿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를 고백합니다. 나는 무릎을 꿇었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들어오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자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그 뒤 모든 것이 바뀌었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한 맥주 회사에서 광고 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광고 선전하는 맥주 선전하는 광고를 찍으면 당신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기도하는데 그날 밤 주님의 양심에 가책을 주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면 맥주 광고를 한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믿음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계약을 파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주님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을 잃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 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부인이 딸을 둘이나 낳게 되었고, 할렐루야. 은퇴 후에도 저술과 언론으로 활동하며 다니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5일 미국 국가 주창 기도회에 초청받아서 많은 사람 앞에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에 은혜를 받고 모두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는데요. 그의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맡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했을 때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왔던 그 인생을 다시 높여줘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1장 14절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풍성한 은혜가 넘쳐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살펴보면 넘쳐나는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물질에 복을 주시고, 그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의 기준이 주기도문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으니까 그날 하루 세끼 먹을 식량만 있으면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 삶에 감사가 메말랐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풍성한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며 살았던 우리 어린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풍성함 속에서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 들어오고 더 높아지려고만 하고 감사보다는 불평에 앞섰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는데 무조건적인 은혜로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6절로 8절입니다. 너는 야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여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송 하셨나니.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리고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한 평생 넘치는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딱 우리 주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두순 모음께 58년의 역사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교골 목사님 통해서 50년 동안 이 교회를 세계 최대의 교회로 만들어주셨고, 부주간정님이 후임에 대해 8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온 동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53만 성도님을 대표하는 1300명의 장로님을 잘 여러분이 뽑아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시는지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제가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으니까 다 뒤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그저 교회에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잘 돼야 되니 이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저는 예배 때마다 앉아서 성도님을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해요. 교통도 불편하고 주차장도 주차할 자리도 없고 앉아서 조금 늦게 오면 앉을 자리도 불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다 풍성한 은혜입니다. 넘치는 감사로 나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맥스 루케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종이컵이고 그분의 은혜는 지중해다. 결코 다 담을 수 없다. 그러니 넘쳐 흘러 주변을 온통 적시게 하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늘 우리에게 바다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종이컵 같았다 그래요. 아무리 퍼고 또 퍼도 그 은혜를 다 담을 수가 없으니 퍼서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서 1장 15절을 말씀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덩어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꾸러 세워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이 은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인 하나님의 일꾼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난 죄인의 두목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쓰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임하고 병자들을 다 고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큰 일을 이룬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고백한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권불 10년이라 10년간은 권세가 없고 화무 11홍 열을 붉은 곳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저 주님 은혜 감사해서 더 겸손히 잘 섬겨야 돼요. 또 높은 사람 옆에 있다고 또 더 힘주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도 회개해야 돼요. 더 겸손하게 끝까지 리더가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사라는 것을 호백하지 않아서 다가온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죄인의 괴수고 교회 지도자들이 다 죄인의 괴수라는 것만을 알고 있으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착각하면 무언가 내게 권세가 있는 줄로 생각하고 지나가는 권세를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탐욕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권력자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져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널리 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갚을 수 없는 구원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일생은 감사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생쇠로 유명한 황성주 박사님, 주식회사 이름의 대표요 사랑의 병원 원장이고 꿈의 학교 이사장, 꿈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NGO 국제 사랑의 봉사단 대표로 매년 수십 차례 아시아와 아프리카 오지에 봉사를 떠나며 학교를 짓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절대 감사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을 내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2010년 수련회에 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황 박사님, 이번 수련회는 황 박사님의 참회의 눈물이 요구됩니다. 그 눈물이 닿는 것마다 심령이 치유되며 죄악의 뿌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처음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대요. 아니 뭐 이런 건방진 편지가 다 있나, 나보러 회개하라고? 그런데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의 죄허물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눈물로 통회자복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쓰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했다. 성령님께서는 먼저 내게 강권하시는 강력한 은혜를 부으셨고 그동안 의인의식에 사로잡히던 내가 바로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이끄셨다. 나는 그 많은 은혜와 계시의 말씀을 누리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는데 감사거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감사 운동을 펼치니까 적지 않았던 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흑자로 바뀌어지고 꿈의 학교에서도 감사 운동을 펼쳤더니 학생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운동을 통하여 지금 많은 사람이 큰 은혜를 끼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목사님 고백합니다. 나는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다. 모든 영역,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니 비난할 사람이 없어졌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사랑,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자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었고 하루에도 감사 제목이 10가지, 20가지, 40가지로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 감사를 실천하는 가장 행복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오늘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여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넘치는 감사로 살겠습니다. 나를 나대게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의 상처에 입고 절망에 찬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고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감사가 충만한 주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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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